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방송 두루두루입니다. 가을의 막바지 늦가을에 산자수명한 고장 괴산을 다녀왔어요. 충북 괴산의 여행명소인 수옥폭포, 문광저수지, 산나귀의 길 순서로 소개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 괴산 여행 첫 번째로 간 곳은 수옥폭포입니다. 수옥폭포는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에 있는 3단 폭포입니다. 백두대간의 명산 조령산 끝자락에 있는 괴산 여행의 명소입니다. 폭포 아래 조선 죽종 때 연풍연감이 지은 수옥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는데 정자의 명칭인 수옥정 폭포로도 불립니다. 제가 간 날은 파란 가을 하늘과 노란 은행나무가 폭포와 어울려 절경을 뽐내고 있었어요. 이곳은 입장료와 주차료는 없고요. 자, 같이 수옥폭포 구경을 하시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지요. 이곳에서 사극 드라마를 많이 찍었습니다. 폭포 옆에 있는 데크 계단길을 따라 4~5분 올라가면 수옥정 저수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3분 정도 오르면 호수 같은 멋진 모습을 보게 되지요. 호수 뒤로 보이는 산은 괴산의 명산 신선봉이에요. 명산과 호수가 어울려 멋진 경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괴산 여행 두 번째로 간 곳은 문광 저수지입니다. 문광 저수지는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에 있는 약 48,000평의 저수지입니다. 문광 저수지가 유명한 것은 노란 은행나무 단풍길 때문이지요. 가을에 오면 노란 1km의 단풍나무 숲길이 장관을 이룹니다. 또한 주변에 숲이 우거진 산이 있고 고목도 있어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또 19번 국도변에 있어 접근이 쉽고 평지라 이동도 편리합니다. 이곳은 입장료와 주차료는 없고요. 같이 가보시죠. 제가 간 날이 11월 5일인데 비록 은행잎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볼만했고요. 이곳의 최적기는 10월 말인 것 같습니다. 괴산 여행 세 번째로 간 곳은 산마귀의 길입니다. 산마귀의 길은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에 있습니다.
산막이는 산이 장막처럼 둘러싸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산이 막아선 마을이란 뜻으로 임진왜란 당시 이곳으로 피난했던 사람들이 산이 막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머무른 데서 유래했습니다. 사은리 사오락 마을에서 산막이 마을까지 약 4km 심리에 옛길을 2011년 안전하게 개보수하여 명품 오솔길로 거듭났습니다. 자같이 명품 오솔길로 가보시죠. 소나무 출렁다리가 나옵니다. 1957년 순수 국내 기술로 완공한 괴산댐에는 유람선이 다니고 있어 내려갈 때는 유람선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오가던 주민들이 여우비를 피하던 여우비 바위굴입니다. 만진뱅이 약수터를 지납니다. 산막 옛길에는 괴산호수와 총 26곳의 명소가 있습니다. 꾀꼬리 전망대입니다. 고공 전망대라고도 하지요. 산막 옛길에서 제일 경사가 급한 40계단에 40고개를 넘어갑니다. 산막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마을을 둘러보고 산막이나루터에서 유람선을 타고 하산하실 수 있어요. 차돌나루까지 배살은 5,000원이고 수시로 운항합니다. 산막이 옛길을 올라갈 때는 산책로로 내려갈 때는 유람선으로 여행길의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군자산과 괴산호수의 모습이 환상적입니다. 10여 분 운항 끝에 차돌나루터가 보이고 있어요. 차돌나루터와 군자산의 모습이에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